참깨농사 따라하기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참깨꽃 필 때 꼭 이 세 가지 것만 해주시게 되면은 참깨농사 다수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참깨는 파종을 4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파종 45일, 50일쯤 되면 이제 참깨꽃이 핍니다. 한번 참깨꽃 피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깨꽃이 지금 저렇게 머물러가지고 거의 다 지금 참깨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깨꽃 피는 게 왜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면 참깨꽃이 피어서부터 35일 내지 40일쯤에 아주 중요한 참깨 순질이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해주지 않으면은 쭉정이가 생기고 또 이 참깨는 무한화서 그때서는 깨가 익어가지고 터져도 위에는 계속 꽃이 피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위쪽에서는 쭉정이가 생겨서 나중에는 참깨 그 상품성이 없는 그런 참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참깨꽃 피는 거를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참깨꽃이 필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참깨꽃이 올라와서 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날짜 적어두기입니다. 이 날짜를 적어두지 않게 되면 참깨 순지르고 또 수확하는 시기를 가늠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깨꽃 피는 저기를 갖다가 달력이나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꼭 기록해두기.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참깨꽃이 이렇게 피고 저희 작게는 40cm 또 크게는 50cm 정도 이상 참깨가 지금 자랐습니다. 이 정도 자라면 참깨에 올 수 있는 병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를 적기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은 뭐냐면은 역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소나기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반드시 토양에다가 이 밑에 안쪽에 지제부 있죠. 이 지제부에다가 살균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역병이 되겠습니다. 이 역병은 토양에서 물 흐름에 따라서 이 애들이 움직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역병의 균을 보면은 바로 꼬리가 달려가지고 올챙이처럼 막 이렇게 헤엄치면서 물 흐름에 따라서 쭉 저기 하거든요. 그러면 비 오고 나면 이 애들이 물이 있잖아요. 땅속에가. 그러니까 그 물에 따라서 계속 흘러가거나 또 이 지제부에서 위쪽에서 계속 흘러다니면서 역병을 쫙 번지게 합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반드시 이 땅 밑에 지금 지제부 그러니까 우리가 비닐 멀칭 해놨는데 참깨대가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역병 살균제를 아래에다 뿌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병충해 방제를 적기 방제해 주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비가 딱 그치고 났다고 쳐요. 아니면 비가 안 오면 그냥 막 해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노린재입니다. 제일 문제가 참깨에서 노린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린재하고 지금 현재는 진딧물 방제를 함께 이렇게 살충제를 이게는 위에다가 연면십입니다. 분무기 그 노즐을 갖다가 우아래로 보내면서 여 위에다가 골고루 살충제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보호장비를 마스크라든지 또 안경이라든지 이런 거 쓰시고 손으로 만질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일회용 장갑을 끼셔가지고 농약이 바로 살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참깨꽃이 피면 50cm 정도 자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렇게 지주대를 세우고 그리고 고추줄 묶듯이 이 한번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키가 낮은 참깨는 한 번 정도면 되는데 저희처럼 다분지거나 키가 이렇게 많이 큰 저기는 이때 한번 해주고 나중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럴 때 밖에 또 한번 2단을 쳐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애들이 좀 어리니까 일단은 쳐주고요. 갑자기 소나기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쳐주고 그 줄을 느슨하게 쳐가지고 줄을 이렇게 쭉쭉쭉 올라와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이 애를 줄 하나로 이렇게 위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데 자 지주대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두 줄이잖아요. 두 줄이면 맨 가에로 딱 이렇게 한 2m 간격으로 지지대를 이렇게 단단하게 박습니다. 이렇게 박아주고요. 가운데 이 줄과 줄 사이에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줄과 줄 사이는 2m 간격이 아니라 이 칸 두 칸에 하나씩. 이게 맨 앞에는 세 개를 꽂고 그 다음에는 두 개만 꽂았어요. 이렇게 두 개만 꽂고 또 쭉 가가지고 이제 두 칸 띄어서는 또 세 개를 쳐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끈을 치는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 끈을 칠 때는 맨 가에 네모나게 이거를 쳐주는데, 자, 이 지금 줄이 있다면 이 정도나 이렇게 참게 맨 우에 선 정도 해가지고 잡고 이 줄을 치는데, 이 줄을 꽉 치지 마세요. 왜냐면은 참게 자람에 따라서 여기 이제 한번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려. 돌리는 것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게 해 놓으셔가지고 참깨가 클 때마다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시고 그러는데 맨 가에를 딱 네모나게 한번 쳐요. 치고 나서 이제 맨 가에 줄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선이 딱 됐다고 쳐요. 치면 가운데 줄은 한 번만 칠 거예요. 나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가운데 봉에서 이제 감아가면서 맨 뒤에 봉까지 이 가에 쳐놓은 줄 위에다 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거 쭉쭉쭉쭉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줄 밑에다 놓으면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이 가운데 것은 나중에 쭉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 쳐준 그 윗줄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는 한번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깨가 자람에 따라서 쭉 해서 이거는 중간쯤에 한번 딱 고정시켜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줄은 한 번만 쳐주시는데 가줄 위에다가 쳐주면 된다. 그래서 맨 가에 줄을 칠 때는 가운데 줄 지금 끝과 끝에는 이걸로 걸면 안 돼요. 걸지 않고 그냥 선만 거쳐서 오면서 여러분들이 줄을 쳐주시게 되면은 참깨가 태풍이 오거나 강한 비가 왔을 때 쓰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참깨도 줄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쳐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